가을철 발생하는 열성 질환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로 진드기 유충이 매개충인 쯔즈가 무시병입니다. 쯔즈가 무시는 관목숲에서 살고 있는 매개충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에게 부착하게 되면서 인체 내로 들어가서 그 부위에서 증시하게 됩니다. 1, 2주기의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, 오한, 두통, 피부 발진 등이 발생하며 결막충혈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들쥐의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입니다. 보통 쥐의 배설물이 건조되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됩니다. 증상으로는 급격히 발현되는 고열과 오현, 두통, 안구통, 결막출혈, 안면 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 잔디 위에 침구나 옷을 말리지 말 것, 야외 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할 것, 밭에서 일을 할 때는 되도록 긴 옷을 입을 것, 또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늦가을인 10월에서 11월에는 절대 잔디 위에 눕거나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. 아름다운 계절 가을, 안전하게 건강 지키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KBC 뉴스 윤찬송입니다.